헤드라인 뉴스입니다. 201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천상고등학교가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울산과학관의 천체 교육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울산 스포츠과학고등학교의 유도부 선수들이 제50회 춘계 전국 초중고등학교 유도 연맹전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3월 울산교육 현장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교육 방식인 고교학점제가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시행됩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서 천상고등학교가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주군 천상고입니다.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한 수업이 한창입니다. 천상고는 지난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되면서 학년별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진로를 이제 기계 쪽이나 로봇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1학년 때부터 꿈키 워크숍이나 여러 동아리 활동, 부수 활동 같은 걸 학교에서 제공해주면서 제 진로에 맞는 걸 선택해서 그걸 자기의 꿈을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등교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온라인 수업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또 교육 과정 이외에도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수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도 반영했습니다. 경제와 물리학 실험, 국제 경제 등 4개의 과목을 운영하면서 선택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 외에 제가 원하는 진로 관련돼서 더 깊고 심화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 미래와 제 진로 선택에 관련돼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천상고는 지난해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일반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교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실현하고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부터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교육 방식인 고교학점제가 모든 일반계 고에서 시행됩니다. 천상고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울산교육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과학관이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천체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천체 프로그램은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절별 별자리 이야기와 별자리 우주여행, 천체 만원경을 직접 분해 조립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에는 7,700여 명의 울산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올해도 12월까지 사전 예약을 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울산 스포츠과학고등학교의 유도부 선수들이 제50회 춘계 전국 초중고등학교 유도 연맹전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강원도 양구 문화체육관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남자 고등학교부 플러스 100kg급 경기에 출전한 백두산 선수는 16강부터 결승까지 상대방을 한판 승으로 꺾어 영광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남자 고등부 마이너스 90kg급 경기에 출전한 이재현 선수는 결승에서 접전을 펼친 끝에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울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은 2022년 공연전시연계 예술융합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갑니다. 공연전시연계 예술융합 프로그램은 지역 전문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형 예술체험 프로그램으로 전문 예술인 그룹의 팀티칭을 통해 보다 수준 있는 심화형 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외술 뮤지컬 아카데미와 더 스트링스 연주체험, 시네마 원정대 등과 함께 스트릿댄스와 버스킹 체험을 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도 개설해서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2022 취약계층 학생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취약계층 학생 통합 지원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 학생 발견과 지원 시스템 정착, 정서 돌봄 안전망 지속 강화 등 4개 영역 24개 세부 사업을 정하고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이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 4일 학생 성장에 맞춤형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이음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교육복지 이음단은 울산시 교육청이 지역사회 내 교육 취약 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후견인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북구 농소와 동구 화정 방어진 지역에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울산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운영됩니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매뉴얼 책자를 발간해서 보급합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학교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응답 형태로 제작됐으며 피해자의 학생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울산 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울산교육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